제가 오늘부터 정말 멋있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비욘드 라이브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이거 누워야지, 이거 누워야지. 어머 대박. 아, 너 말 못해 지금. 어머 대박.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날 보지 말고 이거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빨리. 나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안녕하세요. 고카 고카. 오케이. 나와라 비전트. 뭐? 일으키기. 비전트 바람 일으키기. 우! 조심해. 내 이니가 나 처음 봤을 때 내가 제일 잘생겼을 때. 그러니까 난 역변한 거야.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나 잘생겨서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그때가 너 잘생겼지. 너 진짜 칭찬해주면 안 돼. 근데 야, 근데 너가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아니 그 왜냐면 그때는 그때는 우리 멤버 중에 너밖에 없었잖아. 아 그랬네. 그래서 이현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현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현이 딱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이랑 찬영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맞네. 응. 순서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나 찬영보다 찬영이랑 이현아!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그래도 그럼 찬영 의문의 1패야. 찬영 보고 있나? 보고 있나 24살. 아 근데 수... 아 네 한씨 잠시만요.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웬만하면 매니저들이 브이라이브라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한씨 잠시만요. 형 내가 너 플랜이랑 다른데? 야 원래 플랜 뭐야 얘기해봐. 어? 원래 플랜 뭐야? 원래 그냥 이제 똑똑똑 하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고 돼가지고 조용히 나오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한씨 나오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케이. 아니야. 머리 완전 동그라미야. 귀여워. 봐봐. 방금 지나갔어. 봐봐 지성아. 아니 아니 네 얼굴을 좀 봐. 아 그래. 아 댓글을 못 읽어. 찔렸어. 찔렸어. 찔렸어 너무. 코카야. 오우쉣. 어디 갔어? 야 코카 집에 들어갔네. 코카 어디 갔냐 코카. 뭐야? 야 코카 없냐? 코카 정말로? 야 코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쉬고 싶다고? 오케이. 아니 이 형이 다리 사이에 껴놨어 코카. 아 야 미안 코카. 아 미안 코카지 너무 신기하네. 몰랐다. 야 그... 야 세게 안 때렸네. 야 솔직히 세게 안 때렸네.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 세게 안 때렸어. 야 지금 안 온 애들 누구야? 딱 기억하겠어. 용복이. 용복이? 홈쇼츠들 다 안 왔네. 걔 요즘 나한테 소홀해. 소홀해? 한이? 한이는 뭐 안 와도 돼. 한이는 안 와도 돼. 한이 안 와도 돼. 한이가 요즘 나한테 너무 귀찮게 해. 아, 한이? 내가 아까 기침 한번 했거든? 형 괜찮아? 기침 뭐 괜찮아? 그걸 3시간 동안 오히려 오늘 버스 안에서도 계속 항의실로 갑니다. 뭐야 아 식당 에? 아니 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창빈이에요. 네 나이가 몇 살이죠? 저는 22살. 22살이라고요?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이죠? 너무 잘생겨서 정말요? 아! 야, 나 이거 찍어야 돼. 잘. 이렇게 나 이거 좀 미안해 진짜. Alright, hello everyone. This is Mr. Han. This is Mr. Han, and this is Mr. Kim, and this is Mr. Lee, and this is Mr. Lama. Mr. Lama, Mr. Lama. 아, 젠도야다. 창빈이 형 재미없어. 어? 아 너무 재미없어. 노잼캐야 노잼. 노잼캐야. 아, 아니 데뷔 초반에 그렇게 재밌었으면서 왜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잘 봐봐 쟤. 나 자리 바꿔 빨리. 누구랑? 창빈이 형. 내가 쟤랑 자리 바꾸면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바꿔봐. 내가 너 무서울 것 같아? 아 왜 이러나 너 형. 형이 하나면 다 너. 너 형이 막 누구랑 지금. 야! 너 봐! 일로 와. 아 너 막 너 그렇게 하면 나 막 이거 쏟을 거야 막 막. 어? 아 너 빼빼빼빼빼빼빼. 이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누구인가? 누구인가?
오늘 1위 가수가 누구인가? 오늘 1위 가수가 스트레이키즈인가? 네, 이어설 때도 안 했거든. 야, 너 요즘 나랑 같은 거거든, 너. 나랑 같은 거 없어. 나 너랑 같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각해 줬죠. 상처받았어. 야, 너 머리 붙였어. 야, 병원 괜찮아?